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친구 수학입니다. 오늘은 요즘 한창 핫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그림 AI와 일러스트계의 미래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우선 시작하는 영상은 다른 유튜버분들의 AI 소개 영상을 따왔습니다. 이 노벨 AI라는 프로그램이 일러스트계에서 난리인데요. 그냥 이렇게 그림판으로 대충 그려도 완벽한 일러스트로 바꾸는데 불과 몇 초도 안 걸린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평생을 바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연습을 해서 그리는 그림을 이제 AI가 전부 다 딥러닝을 한 다음에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아주 헐값에. 이번 영상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주제입니다. 사실 진짜 난리가 났어요. 아실 분들 다 아시지만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창작, 미술, 일러스트는 인공지능에 밀려나지 않을 안전한 직업 1순위로 꼽혔다가 정말 한 해 동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출시된 AI들로 인해 말이죠.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AI가 진짜 일러스트레이터들을 대체할 것은 아주 먼 훗날의 일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올해 여름 미국의 미술대회에서 AI 프로그램 미드저니가 그린 작품이 인간들을 제치고 당당히 1등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고퀄 일러를 그려내는 AI 일러스트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지금 2022년 12월 현재 AI 프로그램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요, 몇 초 안에 수준급 실력의 작가와 같은 퀄리티의 그림을 뚝딱 그려내는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그림의 주제, 내가 원하는 일러스트레이터의 스타일, 그리고 내가 원할 때까지 클릭 몇 번만 하면 끝없이 베리에이션을 줄 수가 있고, 비용은 진짜 똥값입니다. 몇백 원 이 정도면 훌륭한 인간 작가가 그려낸 것 같은 일러스트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알아서 다 그려주는 겁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아니어도 누구나 일러스트를 손쉽게 싼 가격으로 고퀄리티로 가질 수가 있게 된 거죠. 저는 사실 바쁘게 사느라 이걸 잘 몰랐다가 최근에야 이 AI 논란을 알게 됐습니다. 일단 비싼 돈 펑펑 쏟아부어서 미대를 나온 그림 공부에 평생을 바쳤던 그림쟁이로서는 굉장히 무섭고 슬픈 소식인 게 사실입니다. 윤리적인 문제도 저작권의 문제도 아직까지 많지만 당장은 돈 주고 일러스트레이터를 쓰던 고용주들 입장에서 비용 절감에 시간 단축, 두 마리 토끼를 한순에 잡을 수 있는 엄청난 유혹이겠죠. 제가 고용주 입장이더라도 몇백 원만 주면 끝없이 내가 원하는 그림을 얻을 수 있다, 이 유혹이 굉장히 떨쳐나기 힘들 것 같거든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고 김장기 작가님의 그림 스타일을 재현한 인공지능의 그림을 봤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왼쪽은 실제 고 김장기 작가님의 그림, 그리고 오른쪽은 김장기 작가의 팬이라면서 자기 트위터에 김장기 작가님 스타일로 그림을 그려내는 AI를 만들었다 라고 말하는 프랑스 사람이 제작한 AI의 그림입니다. 제 눈에는 아직까지 인공지능이 원작자의 퀄리티에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네티즌들 반응도 그랬고요. 하지만 지금은 2022년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앞으로도 계속 가속화된다는 걸 감안했을 때 진짜 몇 년 안에는 훨씬 더 원작에 가깝거나 똑같거나 혹은 더 뛰어난 퀄리티로 발전할 수가 있겠죠. 또 이런 기사도 읽었습니다. 간단한 대화 형태의 텍스트를 쓰면 바로 만화로 바꿔주는 서비스가 나왔다는 건데요. 이미 상용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해봤고 그 결과물은 이렇습니다. 이제 진짜 웹툰은 스토리 작가만 있으면 그림 작가가 필요 없어지는 시대도 머지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 튜닝이라는 서비스를 만든 툰스퀘어의 이호영 대표는 목표가 작업 시간을 5배에서 10배 단축하는 거라고 밝혔는데요. 물론 웹툰 그림 작가들이 고된 직업으로는 유명하죠. 손목 나가고 허리 나가고 건강도 나가고 멘탈도 나가고 돈도 잘 나가지 않는 이상 박봉이고, 그건 다 알겠는데 인간의 작업 시간을 줄인다고 AI가 그림을 다 그려주기 시작하면은 기존에 그림쟁이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던 사람과 그림 그려서 밥 벌어먹고 살던 사람들은 다 어떡하란 말인지 좀 어이가 없기도 합니다. 이게 작업 속도만 단축을 할까요? 그림 그리는 사람 자체가 아예 이제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닐까요? 네이버 간판 웹툰 중 하나였던 이두나를 그리신 민송화 작가님도 인류는 졌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그림을 올리셨는데요. 몇 번의 클릭만으로 AI가 완벽하게 채색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 많은 자료를 보고 나니까 인류가 특이점에 온 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AI가 창작을 하고 있고 논란이 있든 문제가 있든 한 번 나온 기술은 사라지진 않을 거거든요. 일러스트 작가들이 해야 하는 일은 대중이 좋아하는 것, 의뢰인이 좋아하는 것,
어쨌든 그걸 보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내는 건데 AI는 몇 번 클릭만 하면은 사람이랑 소통할 필요도 없이 그걸 쭉쭉 뽑아내니 평생 공을 들여가지고 학비를 대가면서 배우고 굳이 힘들게 외주를 받고 이런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확 줄어들지 않을까. 일러스트레이터는 본인이 알아서 일을 찾아서 해야 하는 그런 직업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고용주들이 AI한테 돌아서 버리면 많은 일러스트레이터들도 갈 곳을 잃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일러스트계는 그림쟁이들은 전부 망한 걸까요? 짧게 저의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네, 앞으로는 AI를 도구로 사용할 줄 알아야 상업 미술, 일러스트계 쪽에선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게임 원화, 컨셉 아트, 웹소설 표지 같은 상업 미술은 이런 걸 다룰 줄 알아야 속도면에서 뒤처지지 않을 겁니다. 웹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 퀄리티는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되고 작업 시간은 훨씬 단축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그림을 잘 그리는 것만으로 경쟁력 있던 분들은 퀄리티 플러스의 알파, 뭔가 다른 셀링 포인트를 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AI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어느 때보다도 감성에 목마른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기술과 예술의 차이는 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혼이라는 표현은 있지만 기술혼이라는 말은 없죠. 제가 좋아하는 웹툰 작가 커플 네온비와 캐러멜님의 결혼생활을 담은 결혼해도 똑같네 라는 웹툰에서 네온비님은 캐러멜 작가님 만화의 어시스턴트로 몇 년간을 함께하며 편의점부터 술집까지 다양한 알바를 하고 생활고를 견뎠는데요. 이때 네온비님이 담당했던 일은 선따기, 채색, 배경도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십몇 년이 지난 지금 그 선따기, 채색, 배경도움을 AI가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웹툰 작가들의 고질적 문제였던 지나치게 빡센 업무량을 AI가 많이 해결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네온비 작가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화가가 대단한 이유는 선 몇 개로 우리 감정을 움직이기 때문이라고요. 저는 여기에 우리의 미래에 대한 실마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성을 건드리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작품은 인간만이 쓸 수 있습니다. AI가 아무리 딥러닝을 해도 AI는 공감 능력이 없고 감정이 없으니까요. 지금 네이버 웹툰을 보면 썸네일도 제목도 장르도 점점 다 비슷비슷하죠? 나 혼자 레벨업, 내 옆집도 레벨업, 구남친이 고백했다, 구남친이 고백했다, 남편을 죽여주세요, 남편을 살려주세요. 제목들도 그림체도 점점 비슷해져가는 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 와중에도 새로운 주제로 도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 시도가 실패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패하면 재도전하는 겁니다. 예술과 창작이라는 바닥이 원래 그렇듯 한 번에 성공하는 케이스는 드무니까요. 그렇지만 AI가 만들어내는 콘텐츠에 인간은 항상 싸워볼만 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우리는 똑같은 것에 실증을 내게 돼 있고 새로운 것에 목말라 하니까요. 1800년도까지는 사진이 없었고 초상화가들 사실주의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카메라가 처음 등장하고 나서 처음에는 화가들이 다 뒤집어지고 앞으로는 굶어 죽는다고 생각했었죠. 시간이 조금 지나자 카메라가 찍은 사진을 이용해서 가장 작업이 수월해진 건 화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와도 어떻게 대처할지는 우리 자유입니다. 앞으로 세상에 대비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부디 인간성의 힘을 믿고 힘내면 좋겠습니다. 화이팅!